꼭 사세요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거 3개만 한번 뽑아볼게요. 올리브영의 상위에 랭크된 제품들만을 가지고 이게 상위에 있을만 하냐, 각질 들뜨는 거나 건조함은 해결해 주면서 너무 인기 많을만 하네. 50여짜리 완전히 실종되어 버립니다. 인형 같은 그런 핑크? 안녕하세요, 그레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올리브영 세일을 맞이해서 올리브영의 상위에 랭크된 제품들만을 가지고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위에 있을만 하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운동을 갔다 왔거든요. 다 기초까지 하고 메이크업부터 시작했겠지만 오늘은 아예 클렌징템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클렌징템에서 상위에 랭크되어 있던 바이오더마의 센시비오 H2O입니다. 찐으로 잘 쓰는 클렌징 워터거든요. 이 제품은 뭐 헹궈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해 주시고 바로 메이크업을 하셔도 됩니다. 화장솜에 묻혀서 사용해 주는데요. 완전 풀매를 하지 않고 내가 그냥 선크림, 토너 크림 정도만 발랐다 할 때는 오일 같은 거 쓰기 좀 헤비하잖아요. 그럴 때 딱 사용해 주시면 좋은 제품이에요. 저는 이걸 우선 지워주고 약산성 클렌징 폼을 같이 써주고 있습니다. 화장솜에 묻혀서 사용해 줄 때는 너무 양을 적게 하시면 안 되고요. 양을 충분히 많이 하셔서 피부에 최대한 데미지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마스카라나 아이라인이 완전 깔끔하게 지워진다 까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풀매를 했을 때에는 립앤아이 리무버를 따로 사용해 주고 이거는 베이스 위주로 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줘도 뭐 끈적임이 있다거나 그런 느낌 없어요. 향도 거의 없다고 볼 만큼 되게 적은 편이라서 이렇게만 싹 해주면 그냥 개운한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올리브영에서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토너 제품 보여드리면 라네즈 크림 스킨이에요. 제가 이거는 데일리로 진짜 계속 잘 쓰고 있었던 제품이라서 지금 요만큼 남았거든요. 리필이 따로 있는 그 제품을 사서 이거 다 쓴 다음에 공명템으로도 가져올 거고요. 리필로도 말을 해야 되는데 채워서 사용해 줄 예정이에요. 이 제품은 크림 스킨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너무 기름지지 않을까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건성은 아예 이런 토너 단계부터 좀 촉촉한 제품을 써주는 게 건조한 피부를 관리할 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아침에도 사용을 해주고요. 나이트 케어 할 때는 한 두세 번 뿌려서 피부를 1차적으로 촉촉하게 만들어주는데 이 크림 스킨이 좋은 점이 토너가 그냥 날아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약간 앰플을 바른 것처럼 그렇게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데 끈적임이나 이런 게 없어요. 지금 보시면 끈적임 없이 아주 산뜻하게 흡수가 되고 이걸 발랐을 때랑 그냥 일반 토너를 발랐을 때랑 조금 다른 느낌이 들어요. 저는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딱 수분을 머금어서 보들보들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아주 겨울 내내 잘 쓰고 있었습니다. 앰플 상위 랭킹템은 제가 또 잘 쓰고 있는 제품들이 다 상위에 있더라고요. 웰라쥬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앰플입니다. 데이케어 때 진짜 잘 쓰는 제품이거든요. 나이트 케어는 조금 더 헤비하게 해주고 데이케어는 수분을 채우는 정도로만 해주고 있는데 이 제품도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촉촉하게 피부를 만들어주고 저는 생각보다 이게 끈적임 없이 피부에 싹 흡수가 되는데 수분감은 어느 정도 채워주는 느낌이라서 요즘에도 되게 잘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있으면 공병템으로 나올 예정이에요. 앰플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한 걸 피부 상태에 따라서 돌려가면서 쓰기 때문에 빨리 쓰는 편은 아니거든요. 100ml짜리 대용량인데 이만큼 남은 거 보면은 진짜 많이 썼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건성분들이 쓰셔도 괜찮고 수부지분들이 쓰셔도 너무 부담스럽거나 그런 앰플이 아니에요. 수분 관리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원래 목까지 케어를 해주는데 목까지 아침에 다 크림 발라줬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얼굴에만 사용을 해줄게요. 피부가 좀 수분감이 싹 차오르는 게 느껴져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건성 피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촉촉한 크림들을 사용하는데요. 여러 가지 크림 중에서 오늘 보여드릴 크림은 정샘물의 에센셜 물크림입니다. 제가 메이크업 전에 에스네이처의 아쿠아 스쿠알란 수분크림도 되게 잘 써서 지금 거의 다 썼는데 이 제품도 랭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이걸로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크림 같은 경우에는 좀 수부지다, 내가 너무 기름이 흐르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진짜 조금만 사용하셔서 쫙 얼굴에 얇게 펴바르셔도 되는 제품이고요. 저는 아무래도 좀 건조하기 때문에 사용할 때 양을 한 펌핑 반 정도 해서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너무 건조할 때 바를 수 있는 수분 베이스 같은 그런 제품들 정리해놓은 영상이 있는데 그거 보시고 물크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양 조절은 내가 해서 바르면 되는 거예요. 부담스럽지 않게 바르고 싶다라고 하시면 양을 전체적으로 다 바르지 마시고 손에 조금만 짜서 이렇게 손으로 쫙 비빈 다음에 꾹꾹 눌러주는 것처럼 그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주시면 각질 들뜨는 거나 건조함은 해결해 주면서 메이크업도 잘 먹을 거예요. 바로 윤기가 돌아버리죠. 그래서 제가 이 물크림을 되게 좋아해요. 딱 바르는 즉시 피부에 수분감, 유분감을 한 번에 넣어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선크림은 봤더니 제가 얼마 전에 픽업했다고 택배깡에서 말씀드렸는데 넘버즈인 도자기결 파데스킵 톤업 베이지 이게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면서 써보려고 합니다. 이게 왜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을지. 아, 이렇게 색깔이 상아색 같은 그런 색이 있네요. 이것만 하나 싹 발랐을 때 파데풀이 같은 거 하기 괜찮은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촉촉한 제형이다 라고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냥 어느 정도 건조하지 않게 피부에 올라가는 그런 제형이고요. 이쪽이 제가 안 바른 쪽, 여기가 바른 쪽인데 톤업이 그렇게 강하게 되는 편은 아닌데 피부가 원래 잡티 없이 깨끗하신 분들은 이거 그냥 하나만 살짝 톤 보정 해주기에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중에 건조한 애들이 있단 말이죠. 얘는 그렇게 건조한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바르면서 느껴지는 건 모공이랑 요철을 커버해주는 약한 프라이머를 바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결이 조금 매끈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괜찮네요. 조금 더 커버가 필요하다 하시면 컨실러로 같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파데프리 톤업 선크림으로 쓰기에도 나쁘지 않을 듯. 그리고 이제 메이크업 하기 전에 립밤을 발라줄 건데요. 립밤 중에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게 데이지크 프루티 립잼이고요. 요거는 주주부 잼 컬러예요. 집에서 사용하기도 좋고 되게 자연스럽게 발리거든요. 이렇게 메이크업 전에 촉촉하게 발라두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를 그때 되게 많이 샀어요. 소파 옆에다 TV 볼 때 이렇게 바르려고 둔 거는 지금 거의 공병이 됐고 나머지 애들도 컴퓨터 앞에 있고 뭐 어디 있고 파우치에도 있고 이런데 은근히 잘 쓰게 되고요. 이 향이 약간 향긋한 과일 향보다는 조금 더 달달한 향이 나서 향도 괜찮고 이렇게 입술을 바로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아이템이라서 좋은데 실리콘 브러쉬가 있다고 해도 이거를 저는 그렇게 막 다 가지고 다니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대신에 손톱을 기르고 있습니다. 손톱 안쪽은 조금 더 지저분할 수 있으니까 손 닦고 바깥쪽으로 싹 긁어가지고 이렇게 발라주고 있어요. 쿠션 랭킹을 봤는데 이 제품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바로 에이프릴 스킨 히어로 쿠션 21호 라이트 베이지입니다. 이게 그 제가 쇼츠 보다 보니까 되게 메이크업 잘하시는 분이 이 쿠션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에이프릴 쿠션이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21호 컬러 사용해볼게요. 조금 더 가까이.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있는 그런 타입이고요. 이렇게 그렇게 밝은 쿠션은 아니고 이게 되게 얇게 발린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오, 진짜 얇게 발린다. 바를 때는 쉬머하고요. 커버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에요. 지금 한 겹 올렸을 때 커버가 7.5 정도 되거든요. 피부 결이나 모공 이런 것들도 잘 잡아주고 바로 막 건조한 느낌이 올라온다 이런 것도 없고 살짝 세미매트한 느낌인데 그 안에 촉촉한 느낌이 있는 그런 쿠션이에요. 오, 인기 많을만 하네. 제가 양 조절 안 하고 그냥 발라주고 있는데 되게 잘 발려요.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 것 같은데 속건조가 있으면 제가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이 부분만 조금 더 가려볼게요. 잡티가 크게 있는데 이걸 했을 때 커버력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 커버력 한 8.5? 얇은 거에 비해서는 커버력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근데 완전히 막 완벽하게 100% 가린다까진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데일리로 우리가 쿠션 바르고 다닐 때 커버가 안 됐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커버가 확실히 되긴 돼요. 되게 화장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 같은 그런 싹
올라간 커버력 느낌? 그리고 컨실러는 더샘 건데 커버 퍼펙션 컨실러 펜슬이고요. 1.5 내추럴 베이지입니다. 이렇게 컨실러 펜슬 형태로 되어 있고 밝게 낮췄을 때 여기에 제가 잡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부분을 사사사삭 가려볼게요. 해주면 잘 가려져요. 그래서 이렇게 큰 잡티 같은 거, 점 같은 거 아니면 여드름 같은 거 가려줄 때 펜슬로 싹 가려주면 좋거든요. 더샘이 컨실러 장인이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두드려줘도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이걸로 펜슬로만 톡톡톡 쳐서 커버해주셔도 괜찮아요. 큰 잡티 가리고 싶은 게 있다 하시는 분은 이거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쓰고 있었거든요, 저도. 다음 단계가 이제 파우더잖아요. 제가 솔직히 파우더는 잘 쓰진 않는데 상위 랭크되어 있는 게 이 제품이었습니다. 이게 라네즈 파우더거든요. 이거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가끔 썼었어요. 쓰긴 썼어요. 이거 보세요. 지저분하죠? 이게 이렇게 열면 칼집이 이렇게 있어서 누르면 파우더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싹 누르면 파우더가 묻어나요. 이걸로 여기서 살살살살 이렇게 섞어서 잘 묻힌 다음에 모공이나 요철 많은 쪽 있잖아요. 그런 부분 위주로 사사사사 발라주시면 모공 요철이 완전히 실종되어 버립니다. 팔자주름 이런 데 기름 있으면 좀 지저분해 보이니까 이런 데랑 인중이랑 이렇게 싹 커버가 됩니다. 이마도 이렇게 싹 블러링 되는 거 보이시죠? 이거 괜찮아요. 네오 쿠션은 저한테는 시간 지났을 때 건조함 느껴졌는데 이거는 양 조절 잘해서 바르면 어느 정도 기름기는 잡아주면서 너무 건조하지는 않더라고요. 그 다음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쉐딩 바로 이 제품입니다. 에뛰드 재창조 메이커. 제가 쓸 컬러는 쿨 쉐딩이고요. 이게 진짜 높은 1위였던 것 같아요. 이게 사용하기도 편하고 우선은 수정 화장할 때도 이게 편해서 많은 분들이 쓰시는 것 같아요. 집에서는 파우더 타입 써도 괜찮거든요. 근데 나가서까지 파우더 타입 쓰려고 하면은 너무 불편하잖아요. 막 브러쉬도 있어야 되고 스틱 쉐딩이 있으면 메이크업 수정할 때도 되게 편합니다. 이 옆쪽 쉐딩 하는 거 제가 이거는 쇼츠에서도 보여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고 같이 들어있는 브러쉬로 이렇게 싹 블렌딩을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꼭 이 브러쉬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손으로도 블렌딩이 잘 되기 때문에 저는 손으로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수정 화장하기에도 되게 편하다는 얘기가 손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좋습니다. 코 쉐딩 해주고요. 그리고 이쪽 옆쪽은 그냥 손으로 해줘도 돼요. 이 쿨 쉐딩이 노란기랑 붉은기랑 다 빠져서 그림자 컬러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저는 웜보다는 쿨이 조금 더 제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블렌딩 해도 되게 잘 되죠, 블렌딩이? 되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파우더 한 위에다 해도 블렌딩이 잘 되는 편이에요. 아이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 중에서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이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에어 이거는 깜짝이야! 다시 10호 자두자두 제철이야. 요 제품은 제가 이렇게만 보여드리고 따로 사용하는 건 안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 같이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밝기를 좀 낮추고요. 여러분들이랑 함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여드린 거는 9호 보여드렸을 거예요. 복숭복숭한 느낌인데 10호는 여쿨분들이 쓰시기 좋은 그런 컬러감인데 이렇게 진한 컬러들도 같이 있어서 겨쿨분들도 데일리로 자연스럽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걸 그때 안 썼던 이유가 제가 요런 컬러들이 그렇게 잘 어울리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뒤쪽 위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즙상 지도거든요. 살짝 해서 전체적으로 요거는 씨 없는 포도예요. 쿨톤 메이크업도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저는 봄웜이기도 하고 미지근 톤이지만 피치피치한 느낌 아이섀도우는 그런 느낌 또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팔레트가 되게 제형이 가볍고 가벼운 데에 비해서 가루날림이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이 컬러 살짝 더 묻혀서 눈 밑에도 깔아줄게요. 지금 썼던 브러쉬는 217 브러쉬고 이거는 239 브러쉬 끝에 있는 발그레 딸기 컬러를 사용해 줄게요. 거의 메인 컬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위에부터 바르면 그라데이션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눈 가까이부터 제일 많이 묻었을 때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로 조금씩 올라가면서 발라주시면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납니다. 저 속상이라서 눈 떠버리면 티 진짜 안 나거든요.
눈 떴을 때 보이는 부분까지 포인트 컬러를 올려주시면 눈을 떠도 아주 잘 보입니다. 이 클리오 팔레트 제형이랑 이 피카소 브러쉬랑 너무 잘 맞아요. 여기 중에서 이 컬러가 제일 예쁜 것 같거든요. 요거를 조금 묻혀서 눈 밑에도 조금 더 컬러감을 줄게요. 티슈에 브러쉬 닦아준 다음에 조금 더 풀어주는 느낌으로. 이게 진짜 최강자더라고요. 클리오 샤프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저는 5호 다크 브라운 컬러를 구매해서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제가 잘 쓰는 그런 제품들은 다른 분들도 되게 잘 쓰시더라고요. 사람 보는 눈이 비슷비슷하다. 좋은 제품은 확실히 사람들이 알아본다. 부드럽게 발리면서 발색도 잘 되고 밀착력도 좋은 편이라서 지속도 생각보다 오래 가거든요. 다크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밝은 브라운이 아니라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완전 블랙도 아니고 이렇게 좀 아래로 강아지상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그리고 여기에 아이라인 풀어줄 수 있는 컬러, 이게 마감 떠리 컬러인데요. 이 컬러로 라인 풀어줄게요. 라인 따라서 그 위에서 한 1, 2mm 정도만 더 위로 올라가게 싹 풀어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민스코님 영상 보면서 퍼스마 컬러 관련된 교육 들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거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지금 알아보고 있긴 하거든요. 컬러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있으면 제품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설명하기에도 훨씬 좋고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릴 때에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알아는 보고 있거든요. 또 그런 거 막 배우고 이러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너무 위로 안 올라오게 풀어줬고 여기 있는 이 컬러랑 이 컬러 살짝 섞어서 여기 사이에 블렌딩을 시켜주면서 너무 둥둥 떠 보이거나 끊어져 보이지 않게 여기도 조금 트여줄게요. 뒤쪽도 조금 더 위로 올라와서 살짝 음영감을 줄게요. 717 브러쉬거든요. 이 컬러랑 이 옆에 프리미엄 거본 컬러인데요. 이거를 살짝 섞어가지고 이게 펄이 들어있는 그런 컬러예요. 눈이 밑으로 조금 더 튀어볼 수 있도록 속눈썹 라인을 살짝 음영만 줄게요. 이거 예쁜데요? 눈 위에 발라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펄이 되게 다양한 종류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냥 무난하게 애교살에 바르기가 괜찮을 것 같아서 밝은 컬러로 발색되는 게 아니고 살짝 보랏빛으로 발색이 되네요. 신기하다. 이렇게 음영 줄게요. 눈 이해는 따로 안 하고 필리밀리 이 뷰러도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평소에 진짜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시팅 뷰러를 사용하니까 몇 번만 해도 이게 싹 올라가는 느낌이 들고 확실히 덜 내려온다. 그래서 좀 픽싱이 잘 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살짝 만져보고 아 따뜻하구나 할 때 이거 이렇게 딱 낀 다음에 속눈썹을 뿌리부터 잡아줘요. 그 다음에 살살살 자긍자긍자긍 해가지고 제가 좀 튀어나온 눈이라서 한 번에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운데 한번 찍고 앞쪽 찍고 뒤쪽 찍고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살까 말까 하셨다면 세일한다 그러면 저는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충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배터리가 다 떨어졌을 때 바로바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건전지식이었다면 바로 갈아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건 어쨌든 어느 정도 충전을 해야 되니까 일반 뷰러를 버리지 마시고 같이 가지고 계시다가 이게 좀 약이 다 됐다 갑자기 그날은 일반 뷰러 사용해주고 얘는 충전을 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미리미리 충전을 해놓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셔도 되지만 저는 그거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다 안 돼야지 이거 왜 안 되지? 이러면서 충전하는 편. 그 싹 잘 올라가는 편이라서 저는 아주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요 부분이 이제 하얀색이잖아요. 여기가 좀 더러워져요. 아이라이너나 아이섀도우가 묻어가지고 이거 잘 닦아주셔야 됩니다. 요게 또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마스카라인데요.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예요. 이 제품이 픽싱도 잘 되고 컬러별로 있거든요. 블랙도 있고 브라운도 있고 그레이 브라운인가? 블랙은 좀 바르면 너무 인위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근데 또 브라운은 너무 연하고 나의 퍼스널 컬러랑 안 맞다 혹은 나의 메이크업이랑 안 맞다라고 하시면 그 컬러 사용해 주시면 조금 자연스러우면서도 또렷하게 마스카라를 바르실 수가 있어요. 요 피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피 리벤치크 블러리 푸딩 팟에서 핑크스러운 느낌을 좀 내기 위해서 베이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요거를 바로 갖다가 대시면은 좀 양 조절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등에 한번 덜어주고요. 눈 밑에 이렇게 코랑 연결되는 그쪽에다가
콩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아주 아주 자연스럽게 블렌딩을 하실 수 있고, 좀 나는 진하게 바르는 편이다 라고 하시면 바로 하셔도 되는데 손에서 양 조절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제형이에요. 제형 자체는 이제 바를 때 블렌딩이 잘 되는 편이긴 한데 양 조절이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렇게 조절해서 바르니까 괜찮죠? 이 베이비 색깔이 핑크끼가 도는 그런 색깔이에요. 이거랑 제가 스커트라는 색깔 같이 구매했는데 스커트는 살짝 웜한 느낌 나고 베이비는 쨍한 핑크 느낌? 핑크 메이크업에 사용하시기 괜찮으실 거예요. 피 리벤치크가 파우더를 제가 사용했잖아요. 그런데도 사용했을 때 블렌딩이 엄청 잘 됩니다. 이게 블렌딩 되게 잘 돼요. 초콜릿 같은 그런 향이 나네요. 코끝에도 살짝 핑크빛을 주고요. 여기 턱 끝에도 핑크빛을 줘서 전체적으로 이제 살짝 쿨한 느낌으로 사용해 주실 수 있고요. 싹 핑크, 쿨 이런 느낌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원하는 부분보다 살짝 넘어갔다 그러면 이렇게 사용해 주시거나 내가 너무 진하게 발랐다 그러면은 이렇게 살짝만 눌러주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겠죠. 생각보다 너무 건조하지 않고 입에 발랐을 때도 되게 블러리하게 예쁘거든요. 건조함도 거의 없고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블러셔로 쓰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입술에 발랐을 때 조금 더 뭐 채도가 있거나 쨍한 느낌이 있는 컬러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컬러들 같은 경우에는 흐물흐물하게 발릴 수 있다는 거. 올리브영 랭킹에 있는 제품 중에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 또 있더라고요. 진짜 잘 쓰는 제품이죠. 에스쁘아의 더브로우 밸런스 펜슬이고 라이트 토프 컬러예요. 요거는 더브로우 컬러 픽싱 카라 토프 컬러인데 이거를 거의 이제 짝꿍으로 썼고 이걸 좋아하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대로 발색이 쫙 잘 되는 게 자주 쓰는 이유인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하게 발색이 안 되는 제품들은 쓰다가 막 속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왜 발색이 안 돼?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또 거기가 막 짱구가 되어 있고 내가 진짜 눈썹 그리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한테는 그렇게 추천해 드리진 않는데 내가 어느 정도 눈썹 그리는 짬바가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딱 쓰셨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한 방에 이제 발색이 되니까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려도 그려도 눈썹이 잘 어렵더라고요. 양쪽 대칭을 막 쫙 맞추시는 분들 보면은 되게 대단하신 것 같은 느낌?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런 느낌 있죠. 동그라미를 완전 동그랗게 못 그리면 뭔가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런 거야.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럴까요? 올영 세일이면은 왠지 뭐 하나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도 괜히 올영 어플을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되게 궁금했던 것들, 조금 가격이 나갔었던 것들, 그런 것들 사게 되는 게 올영 세일인 것 같은데 올영 세일을 크게 하는 게 이제 3월, 6월, 9월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너무 텀이 긴 것 같아요. 그래도 최소한 2개월에 한 번씩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님? 화장품을 3개월 동안 쓰는 사람이 없지 않아요? 뭐 토너나 이런 거 한 번 써도 1개월 반에서 2개월이면 다 쓰지 않나? 3개월 정도 쓰시나? 토프 컬러 사용해 줄게요. 브러쉬가 되게 쬐끄맣고 웜한 느낌이거든요. 제 머리 색깔이랑 좀 잘 맞아요. 근데 이게 너무 나한테는 누렇다 하시면 새로 출시된 건데 쿨그레이 컬러가 있어요. 요거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영상에서 좀 안 보여드렸던 거 요거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피부에 하이퍼핏 쉬머링 세럼인데 랭킹에 있더라고요. 이거 얼마 전에 브랜드에서 받은 건데 요게 선셋 페어리 컬러고 요게 피치 페어리 컬러거든요. 요런 데 한번 발라볼까요? 영롱영롱영롱함. 오 미쳤다. 그거 어떻게 발라야 잘 바를까? 확실히 리퀴드라서 픽싱이 엄청 빠릅니다. 바르려고 하니까 픽싱이 싹 됐어요.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 푸모의 핑거팁 브러쉬인데요. 립 바를 때 많이 쓰는데 저는 립 바를 때 이게 너무 커가지고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거를 한번 이렇게 발라서 코에 여기에 이쪽에 코 보이시죠? 오 예쁘다. 클린한 그런 느낌 할 때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남은 걸로는 이런 데 한번 발라볼게요. 예뻐. 이렇게 보이세요? 오 차르르 차르르 차르르. 인종호 브러쉬로 발라주니까 리퀴드한 느낌은 이 브러쉬가 싹 먹고 반짝이만 자연스럽게 발라지는 느낌이에요. 퍼프로 바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인종호 브러쉬 있으시면 이걸로 이렇게 발라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은근히 되게 자연스럽다. 피부에 쉬머링 세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세럼처럼 리퀴드한 느낌의 쉬머가 들어있는 제품이라서 평소에 하이라이터 이것저것 잘 쓰신다 하는 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하이라이터 초보예요 하시면 쓰시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기다 섞어서 써도 되고 브러쉬에 묻혀서 써도 되고 손으로 발라도 되고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인 것 같긴 합니다. 더샘 제품인데 커버 퍼펙션 립 펜슬이에요. 랭킹템에 있어서 발라볼 거고요. 랭크되어 있는 제품 중에서 또 요거 주시 래스팅 틴트가 인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저희 어머님께 하나 쓰시라고 드렸는데 주주부 컬러, 주주부 잼 컬러였나? 그 컬러가 너무 예쁘다고 그 다음에 저 보셨을 때 가져와가지고 나 이거 너무 예쁘다고 잘 쓰고 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젊은 사람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입술이 많이 건조하신 나이 있으신 우리 언니분들도 쓰시기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제품 가지고 왔고요. 컬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로지 컬러고요. 이게 또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을 줄이야. 립 펜슬을 많이 쓰는 편은 아니라서 편하게 쓸 수 있는 걸 좋아하긴 하거든요. 이렇게 얇으면은 너무 막 이렇게 섬세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자주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범위까지만 딱 그리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막상 입술에 올리니까 채도가 엄청 쨍한 느낌은 아니네요. 괜찮다. 이거 로지 컬러 예쁘다. 쿨 사용하시는 분들, 쿨톤 분들, 뭐 이런 분들 쓰시면은 이렇게 싹 예쁘게 되실 겁니다. 주시 래스팅 틴트 32호 베어베리 스무디. 벌써 32호가 나왔어요? 이게 되게 쿨한 컬러거든요? 인형 같은 그런 핑크? 이게 잘 어울릴까? 예쁘긴 하거든요, 색깔이? 딸기 물량 냄새 같은 그런 냄새가 나는데 바로 지웠는데도 살짝 착색이 있습니다. 제 입술에서는 이 색깔보다 조금 더 진하게 나올 거예요. 은근히 이렇게 바르니까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컬러인 것 같아요. 제 입술 올라가니까 조금 더 보랏빛이 느껴지는 느낌? 확실히 촉촉한 틴트인 것 같고요. 조금 더 올려볼게요.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갖다가 여기 풀어줄게요. 쫀쫀하게? 롬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뭐 검증이 됐다, 상위에 랭킹 들만 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컬러 생각보다 되게 예쁘네요. 베어베리 스무디 컬러 괜찮지 않아요? 진짜 쿨한 느낌인데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쿨이라서 입술에 올라가니까 더 예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올리브영에서 상위에 랭킹되어 있는 템들을 가지고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오늘 써본 제품들 중에서 꼭 사세요 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거 3개만 한번 뽑아볼게요. 되게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진짜 진짜 잘 쓰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바이오더마 클렌징 워터는 여름에 진짜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추천드리고요. 저처럼 엄청 건조하다 하신 분들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추천드렸던 정샘물 뷰티의 에센셜 물크림 요것 또 추천을 드립니다. 내가 세미매트 쿠션 바를 건데 너무 건조한 제품으로 마무리하면 전체적으로 뜰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물크림 딱 발라주면 피부가 보들보들보들 수분수분수분 유분유분유분한 느낌으로 아마 케어가 되실 거예요. 그럼 그 위에다가 세미매트 한 거 딱 올려도 너무 건조하지 않게 저처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거를 빼고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클리오 샤프서 심플 워터프 펜슬 라이너인데요. 잘 번지시는 분들, 부드럽게 발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 컬러도 되게 베리에이션이 넓어졌거든요. 이 제품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우리 자주 만나요. 그럼 안녕!